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곤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편안하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경제용어 해설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용어를 읽다 보시면은 신문에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이 상당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뭔가 자유구역이구나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나 한 지역을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돈을 좀 더 활발하게 받아들여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경영환경이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데 가서는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1970년대 외국인 자본들을 많이 끌어들일 때도 뭐 공단을 형성하고 또는 인천, 마산 뭐 이런 데 자유경제지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다 가시오 이런 얘기에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을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은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좀 잘 해소시킬 수 있게끔 지역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아, 이 지역에도 경제 자유구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특별구역 또는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 송도 신도시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목포 무슨 대불공단 마산 이런 데가 전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한 획을 걷던 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들의 워크아웃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워크아웃, 워크는 일한다는 뜻이고 아웃은 아웃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워크아웃이라는 얘기는 별로 좋은 용어로 다 들리진 않죠. 네, 그런데 이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우린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계약 또는 무슨 뭐 불이행이 이렇게 나름대로 발생했을 때 도산 같은 걸 미리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요거는 나름대로 요렇게 한번 되살리는 나름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요걸 한번 되살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구나 하니까 결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응급실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서 다시 편안하게 이제 환자실로 옮기기 전 조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예, 한국에서는 이게 1997년 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약 14년 됐네요. 그전에는 워크아웃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근데 워크아웃이 생긴 1997년을 잘 돌이켜보세요. 언젠가 IMF 때입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건져내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다 쓰러진다 그래서 누가 좋으냐? 아, 뭐 돈 받을 사람도 결코 좋을 게 없다. 그럼 일으켜서 그거를 조금 더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되살려서 그 예, 나름대로 받을 돈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슬기로운 머리를 함께 모자 하는 데서 시작된 게 바로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이제 워크아웃을 해제하고 나오는 기업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소위 말해서 이머전시룸 응급실에 들어갔다 회복실을 거쳐서 일단 정상 병실로 갔다가 퇴원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MOU는 이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앞자를 떠서 MOU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 양쪽 간에 요렇게 하자고 이해를 했다. 거기에 서로 사인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좀 편안하게 번역해 놓은 게 양해각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 집을 나고 같이 몇월 며칠 날까지 얼마의 기본 돈을 주고받으면서 사고 팝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거를 문서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MOU가 체결이 되면 본 체결 전에 상당히 결속력이 있는 문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권 교수였습니다.